오늘 차량은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14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13만 6천 되었나요? 네, 13만 6천. 뭐 차 좀 잘 나가는 거 같네요. 보니까 잘 나가죠. 좀 크게 해주세요. 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죠? 네. 금방 스타트가 지금 80까지 해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너무 간 것 같은데 보네. 여기에서 지금 신호에서 70km 하시니까 그것만 맞춰주세요. 요 스파크 차량 라파 플러스 승용차용 5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무등극 터보 헤어리는 흡기 하나, 배기 하나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량 한 65% 정도, 60% 65% 정도 세팅값 되고요. 지금 이 차량 저희가 장착 전에 길 대표가 한 번에 탔었는데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약간 버거워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미션을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차는 지금 엑셀 떼어도 지금 계속 차가 잘 나가죠? 예, 예. 그죠, 그죠? 차 필려졌죠? 예, 예, 운전이 지금 재밌죠? 그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예. 그래서 오늘 고객님은, 한 열흘 정도 타보시다가, 그 미션 부분이 조금 수리를 봐야 될 게 잘 전환이 되면 그대로 타셔도 되는데, 안 되면은 그때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얼라이먼트도 지금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 부분, 그것도 좀 수리를 좀 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마 다 고치고 나서 타보시면 차 또 놀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한번 타보세요. 지금 엑셀을 뛰신 거죠? 네. 한번 보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계속 소리나면 속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리가 좀 차가운데. 네. 그러니까 그 미션은 한번 한 열흘 정도 타보셨다가 줄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도 지금 우리 거 장착하기 전보다 차가 틀려졌잖아요. 확실히 가벼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가벼워졌죠. 그리고 차가 막 미는 힘도 틀리고 경차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에어컨 켜고 언덕 올라가도 그렇게 힘 딸리는 거 몰라요. 이 경차는 사람만 많이 타도 틀립니다. 지금 사장님 저랑 몸무게 다 둘이 합치면 꽤 돼요. 오실 때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더 가볍게 잘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효과 보신 다음에 돈 받는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웃고 계시잖아. 차가 틀려서 기분이 좋잖아. 그러지. 네.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받아요. 그리고 기분 좋게 또 돈 받고 사장님이 또 밖에 나가서 말씀하셔도 야 이거 달고 나니까 좋아졌네. 진동소음도 되게 좋아져요. 진동소음도. 네, 엔진 눈 전체가 불완전소되는 것들이 완전소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진동소음도 좋아지고 차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타보세요. 네. 타보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조금 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것만 안 했으면 차 기가 막히게 먹었겠는데 지금. 가속 붙는 게 힘이 딸리지가 않잖아요. 잠깐 밟아도 벌써 70km예요. 그죠? 아니, 끼어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쵸, 뭐 끼어들려고 그러면 막 힘을 못 쓰니까, 그죠? 그렇지. 이제는 아마 없어요. 네, 편할 거예요. 아, 진짜 달라. 달라요? 저희랑 한 세 번 통화하고 오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영상만 보고는 야, 정말 저게 말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오늘 저희 야 잘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오셨어도 우리 무동력 터보 헤어리 패키지 할인 행사하는 가격에 못 하였을 텐데 무동력 터보 패키지 할인 행사하는 가격으로 맞춰 드렸습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아 운이 좋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사장님도 더 마음이 네. 좋으니까. 네. 아유 어차피 내일부터 올릴 건데 뭐 유튜브 올랐는데 아 저는 그때 하루 전날인데 왜 드시지 안 해주셨어요 이러면 또 할 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욕심내면 안 됩니다. 네. 사장님이 이제 우리 패키지 행사에 서울 경기 인천 총판 피니시 모터에 무동력 터보 헤어리 50일간 패키지 할인 행사한 차량의 첫 번째 차량이 됐습니다. 그렇어요. 네네. 네네. 아유 뭐 저희도 최대한 소비자님들이 좀 저렴하게 하면서도 효과 많이 볼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애쓰거든요. 이 네. 할인 행사 기간에 오시는 분들은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다 패키지 할인 행사 가격대로 본사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네.
재밌죠, 운전하는 게. 아, 이게 좀, 아, 암마 경찰에도 너무 했어요. 암마 경찰에도 너무 했어요? 네. 자, 여기서 유턴 할게요. 일단 경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장님이 세팅한 값 뭐 60에서 65% 세팅 값만 해도 차가 확 틀려져요. 그래서 많이들 놀래요. 뭐 어차피 지금 경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좀 많죠. 그렇지. 네.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본단 말이야. 차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정말 경차에 달면 기가 막히게 차 막히거든요. 이게 안타까워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될지. 그렇지. 네. 근데 뭐 사장님이 지금 오늘 만족하신 만큼 다른 분들한테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구전으로 다 알려줘서 아 정말 그게 이렇게 좋나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뭐 돈을 써서 광고비 내가지고 뭐 광고비 플러스 해가지고 제품 비용 받고 우리 이러지 않습니다. 제품은 정말 가장 저렴하게 하면서도 효과는 상당하게 나올 수 있게끔 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까 구독 신청해드렸잖아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뭐 띵동 올리면 우리 거 구독자가 하나도 구독한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게 뜰 거예요. 그러면 어? 뭐 차 올라왔네? 그럼 사장님 차가 언젠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잘 안 봐가지고 잘 몰라. 시간 나실 때만. 네, 시간 나실 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요. 뭐 또 차 그렇게 해서 수리받고 차 좋아졌거나 하면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